자, 그러면 네. 10년 후는 또 어떤 곡입니까? 네, 10년 후라는 곡은 어우 빨랐다. 다행이다. 네. 10년 후라는 곡은 선호하고 싶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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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라는 곡은 이제 가사를 보시면은 네.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라는 그런 상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다시 지금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곡이에요. 아, 그래요? 판타지적이죠. 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멤버들 우리 한 분 한 분 다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신우 씨부터. 저는 네. 일단 B1A4를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멋지다. 예. 영원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저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게 약간 네. 만능 엔터테이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네. 방면에서. 네. 그럼 뭐 곡도 계속 쓰면서. 그렇죠. 예. 네. 네, 곡 잘 쓰니까. 네. 홍찬 네. 씨는. 저는 지금 이제 MC를 뭐 하나 하고 있는데 네. 10년 후에도 MC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음악 프로? 비욘에프 프로. 그거 다 좋죠. 단독 프로그램. 예. 아니면 막 다른 프로그램도 좋고. 유재석 씨처럼 정말 국민 MC 같은 그 정도까지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동네 MC 정도? 그건 뭐야? 근데 재밌더라고요. 하는 거. 아, MC 하는 게 재밌어요. 네. 이게 뭐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네, 뭔가. 아, 그런 것 같아. 진영 씨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B1A4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그 기본은 B1A4를 하면서 그런데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이 오셨는데 약간 이제 연령 상관없이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근데 10년 후면 15주년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저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거 짜릿해요. 막 GOD 선배님들처럼. DJ DOC 선배님들처럼. 아, 이거 진짜로 다 이제 올라가지고 노래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노래 막 하면서 다 따라 부는 거지. 너무 좋죠. 진짜 좋겠다. 대박이다. 산드 씨. 저는 일단은 무대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네. B1A4로서도 있고 항상 무대에 서는 게 저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제가 진짜 엄청 막 이 무대에 못 설 때까지 저는 계속 무대 위에 서고 싶어요. 네, 최대한. 그래요? 최대한. 그래서, 네. 그래서 10년 후에는 제가 뭔가 지금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 뭐 연륜이 많이 이렇게 쌓인 상태로 무대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산드 씨는 이제 저랑 이제 네. 그 복면가왕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진짜 노래에 대한 열정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노래 가수가 나올 때마다 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따라하고 계속 노래에 대해서 막 나 다시 올라가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10년 후에도 진짜 더 멋진 네. 뭐 B&F 멤버들 다 그렇겠지만 네. 보컬로서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자 바로 씨는요. 네 저는 뭐 10년 후에 아마 그 WM 엔터테인먼트 저희 회사 이사 직에 있지 않을까. 이사에. 네. 그러면서 뭐 이제 B1F 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후배 친구들하고 양성도 하고. 네. 네. 아니요 양성은 양성 자신이 없고요. 그런 사업은 별로 하기 싫어요.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거나 콜라보라고 네. 뭐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을까. 세계 여행 연기도 하시면서 뭐 다양하게 하면서. 근데 딱 보면은 재능이 굉장히 많은 팀인 것 같아 B1F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방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